딱 이쁜 거 맞네요. 겨털 있잖아요. 웬만하면 사셨으면 좋겠다.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제 몸무게랑 실은 이걸로도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5,000원 뽕은 예전에 뽑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구독자분께서 수선님, 수선님이 쓰고 있는 물건 중에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물건들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셔갖고, 아 그게 어떤 영상이었는지 까먹었는데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물건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요, 짜잔. 제가 이 고데기는 3월달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줌마 물결 고데기고 28mm인데 가격이 너무너무 괜찮아서 구입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막 머리가 꼬불꼬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구독자분들께서 언니 머리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180도 그리고 210도로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가격도 제가 아마 만원대인가? 중국에서 구입을 해갖고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배송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거는 제 그 전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되게 커다래갖고 이렇게 짝짝짝짝 해갖고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산 지 저는 반년이 넘었지만 반년 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은요, 짜잔! 바로 이 귀걸이 보관함인데요. 이것도 제가 귀걸이 하우라는 영상에서 언박싱 영상을 얼마 전 올렸었는데, 오 이거 되게 무겁네요. 원래 제가 귀걸이 보관함을 요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요게 제 귀걸이를 다 넣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같은 집이 좁은 자취생한테는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하고 또 귀걸이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갖고 이걸 또 언제 사용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요거를 이제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귀걸이를 넣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귀걸이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요. 이렇게 서랍형으로 돼 있어갖고 귀걸이를 되게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종류별로 나눠서 보관하기도 쉽고, 두 개를 사면 이렇게 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테트리스처럼 쌓아갖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공간 제약도 얼마 되지 않지만 귀걸이는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할 수가 있어갖고 요즘에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제 귀걸이 넣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좀 작은 귀걸이들, 붉은 계열 그런 계통으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두 번째는 나름 막 넣은 것 같지만 제가 분리를 해갖고 넣은 거예요. 여기는 약간 링 귀걸이 같은 거 위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넣어놓고, 여기는 이제 핀이나 이어커프 요런 작은 액세서리들 요런 거를 여기 맨 아래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거는 두 번째 서랍인데요, 여기는 이제 제가 제일 데일리로 많이 쓰는 귀걸이들 여기다 넣고 있어요. 작은 귀걸이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좀 자주 착용하는 귀걸이들, 블링블링한 귀걸이들 위주로 해서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또 이게 벨벳으로 돼 있어갖고 귀걸이 스크래치도 입지 않고 여기 칸도 나눠져 있어갖고 이렇게 큰 귀걸이를 분리해서 보관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롱 진주 귀걸이, 뭐 흰 색깔 이런 거 자주 쓰는 거, 블링블링한 볼드한 스타일의 귀걸이 막 그런 것들을 해갖고, 잘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리가 잘 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 칸, 여기는 아예 이제 칸이 없는 칸인데 엄청 큰 귀걸이들 있잖아요. 막 요런 것들, 막 요런 귀걸이들 요런 거는 칸 안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렇게 복잡스럽게 해갖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디자인도 무난하고 또 제가 밝은 계통도 좋아하니까 인테리어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물건은요, 짜잔! 요거는 발란스핏 압박 스타킹이에요. 제가 저혈압이 있어갖고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이랑 다리가 되게 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게 요즘에 인터넷에서 진짜 많이 보여갖고 이거 하나 살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딱 발란스핏에서 이 제품을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셔갖고, 요것도 요즘에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요즘에 왜 핫한 제품인지 알겠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긴 제품인데요, 앉아서 보여드려야겠다. 딱 처음에 착용할 때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고 다리 저림도 약간 좀 완화가 되는 것 같아갖고 저는 요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편집을 혼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편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막 12시간 편집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계속 앉아있다 보면 앉아만 있어도 저는
다리가 굉장히 저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촬영을 하러 나갈 때 저는 계속 서 있거든요. 서갖고 이제 좀 온몸에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포즈를 취해야 되잖아요.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에 뭔가 근육이 배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근육이 좀 처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줘서 그런지 이거를 좀 착용을 하면 저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가격이 지금 발란스핏에서 29,800원인데 제가 이런 압박 스타킹을 사려고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것보다 더 싼 제품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도대체 이거는 가격이 비쌀까 너무 궁금해갖고 이제 선물을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직접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의료용으로 해갖고 정식으로 등록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른 제품은 안 신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는 제가 유용하게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벗으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안에 보시면 빨간 색깔 글씨로 S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스몰 사이즈를 골랐거든요.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바로 가방 스트랩인데요. 제가 이것도 전에 하울 영상에서 한번 찍었었는데 아, 나는 이거 흰색인 줄 알았는데 이런 베이지 색깔이 왔다. 완전 잘못 샀다. 낚였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갖고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게 되는 스트랩인 것 같아갖고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지금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는데 제 현대 아울렛 영상에서도 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갔었는데 원래는 이 가방의 스트랩이 굉장히 무난한 스트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트랩을 하나만 바꿔서 가방을 착용을 해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약간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색깔이 오히려 베이지 색깔이라서 여러 가지 가방에도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어디 거였냐면 이름이 뭐지? 제가 이 가방 브랜드가 좋아서 산 건 아니고 가격이 그냥 싸고 이뻐 보여갖고 샀는데 라파레트. 네, 라파레트라는 브랜드에서 구입을 한 가방 스트랩입니다. 오, 여기 가방 이쁜 거 많네요. 그때 얼마 주고 샀더라? 만 원인가? 진짜 저렴하게 샀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가방 스트랩 하나 갖고 계시면 가방 하나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을 낼 수가 있으니까 가방 스트랩 하나씩 갖고 있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제가 이것도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잘 샀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여기 있다. 5개월 전에 올렸구나. 이게 뭐냐면 가정용 레이저 제목이에요. 이우시카 제품이고 전에 영상을 올렸었으니까 자세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다리랑 곁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지지고 싶어갖고 이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이거를 처음에 딱 지졌을 때는 뭐야 이게 되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꾸준하게 지지다 보니까 털이 이렇게 나는 속도가 좀 더뎌지고 털이 굉장히 얇게 나고 이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제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하면 진짜 털 안 자라나요? 제가 썼을 때 털은 자라는데 그 털이 자라는 속도가 좀 느려지고 굵은 털이었지만 좀 얇은 털로 바뀌었다. 저는 그 정도로 효과를 봤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그 댓글에 보시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남자 수염도 되나요? 브라질리언 되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해보질 않아갖고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남자 수염 해보신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빡빡하거나 엄청 두꺼운 막 그런 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효과를 좀 못 보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얇은 털들은 효과를 좀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털이 아예 안 잤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털 미는 주기를 좀 줄여주고 났을 때 약간 좀 덜 민망하게 해주는 그 정도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탱글엔젤 빗이에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샀을 때는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랐는데 진가를 발휘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붙임머리를 했을 때 이 빗이 진가를 발휘하더라고요. 이 빗은 제가 산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막 지금 다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지금 새로 하나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 2년 전인가? 그때 붙임머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따갖고 머리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빗으로 빗으면 이게 잘 안 빗겨요. 쪽빗으로 빗어라 이래서 쪽빗으로 막 빗어도 이게 막 엉켜갖고 잘 안 빗기는데 유일하게 빗기는 빗이 바로 이 빗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없으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유튜버분 영상을 보니까 빗이 약간 이런 플라스틱 같은 걸로 돼 있으면 오히려 정전기를 일으켜서 머리 안 좋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플라스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약간 좀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썼을 때는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있다. 제가 1년 전에 염색했을 때 머리가 진짜 개털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도 그 미용사분이 빗을 빗겨주시면 아, 이거는 머리를 빗
짓지 못하는 머리다. 무조건 단발로 잘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머리를 안 자르고 지금 이게 그 머리거든요. 근데 미용실에서도 회생 불가했던 그 머리를 이 빗으로 빗으면 잘 빗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즘 또 유튜브 같은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냥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짜잔! 카드 리더기예요. 이거 이름은 암호하게 적어드릴게요. 좀 기네요. 이거를 왜 유용하게 쓰고 있냐면 메모리 카드 있잖아요. 촬영할 때 메모리 카드가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갖고 있는 캐논 오디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DSLR 750D 아니면 뭐 M50 이런 제품들은 조금 더 작은 이런 메모리 카드를 쓰고 그리고 제가 ASMR 했을 때 뭐 줌 H1 이런 거를 썼거든요.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네, 줌 H1 썼고 그 녹음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작은 칩을 넣어갖고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옮길 때 이거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117종의 메모리 카드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진짜 기특한 아이템이에요. 이거 약간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가끔씩 인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꽂았다가 뺐다가 하면 다시 또 이게 인식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리더기를 좀 수시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집에다가 몇 개 좀 쟁여두고 고장나면 이렇게 여유분을 만들어 나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는 제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품 바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장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갖고 다니는 카메라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베트남에서 카메라를 한번 떨어뜨렸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UV 필름을 붙여놔갖고 액정이 안 나갔어요. 렌즈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UV 필터가 만 얼마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 같은 거 떨어뜨렸을 때 UV 필터만 깨져서 이 렌즈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좀 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UV 필터를 웬만하면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자세한 게 요거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장비 약간 추천해주는 그런 거 같은데 아 다음에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장비를 싹 모아서 한번 추천을 해드릴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바로 요 체중계인데요.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체중계예요. 애플리 인바디 스마트 체중계 이거를 왜 샀냐면 집에 체중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애가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갖고 다른 체중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인터넷에서 뭐 특가 막 이런 거 떠갖고 뭐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좀 여러 가지 기능들도 있어갖고 이거를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인바디가 되는 제품인데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갖고 2만원 안 넘어갔던 것 같은데 약간 만원대에 이거를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맨날 하진 않지만 가끔씩 심심하면 하는데 마지막으로 쟀던 건데 45.6kg대 마지막으로 됐었어요. 지금 한번 재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광고 같지만 제 돈 주고 산 제품입니다. 네, 지금 재니까 이렇게 44.4kg라고 바뀌고 더보기를 누르면 제 몸무게랑 BMI, 체지방률, 피하지방, 수분, 근육량, 골질량, 단백질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후기들을 보면 헬스장 가서 인바디 재는 거랑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다라고 하셔갖고 재미삼아서 내 신체 나이는 25살 아주 우수하고 그냥 약간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코레오 루나미니 2. 이것도 제가 코레오에서 선물을 받아갖고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그 영상에 가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진짜 제가 요즘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화장을 좀 진하게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수월하게 세안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꼼꼼하게 닦이는 느낌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점이 이제 해외여행이나 그런 거 갈 때 바디타올이나 그런 거 가져가지 않았을 때 실은 이걸로도 이렇게 낫거든요. 충전 한 번만 해도 배터리가 오래가서 오랫동안 쓸 수도 있고 세기 조절도 가능하고 사이즈도 괜찮아갖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생각보다 은근히 많네요. 짜잔! 요거는 뭐냐면요. 다이소에서 산 네일 케어하는 건데 5,000원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산 것 같아요. 한 1년 반인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일아트를 셀프로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원래 네일샵에 다니다가 셀프로 하는 게 재미가 들려고
먹고 요것도 제가 얼마 전에 셀프로 한 네일인데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네일 샵에 가면 이런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 정도까지 그런 강력함은 아니에요. 젤 네일 같은 거 뗄 때는 요걸로는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젤 네일 떼고 나서 남은 베이스 젤 얇은 거라든지 큐티클 같은 거 그런 거 살짝 제거하고 약간 그 정도 용도로 사용을 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릴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껴서 안에 건전지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돌아가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데 이 세기도 1단, 2단이 조절이 돼요. 이런 거 살짝씩 이렇게 제거해줄 때 이럴 때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또 가격이 5,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이거 5,000원 뽕은 훨씬 예전에 뽑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요. 원래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게 뭐냐면 제 안경인데요. 저번에 산 안경? 부띠 안경인데 이렇게 블루라이트 필터를 아래에다가 넣었는데 제가 평소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낮에 이렇게 너무 밝은 곳을 보면 좀 눈이 막 피로할 때가 있어갖고 안경에다 넣었어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안녕. 눈이 약간 편해지는 그런 느낌 들어갖고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도수랑 같이 맞춰갖고 60,000원인가? 이거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니까 60,000원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약간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좀 누래요.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안경 알이 좀 누래요. 그래갖고 저는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요거를 쓰고 영상 편집을 하면 영상이 너무 누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색감이 구분이 잘 안 돼갖고 그럴 때는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인터넷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제품이다. 저는 어쨌든 잘 쓰고 다닌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요즘에 유용하게 쓰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많은데 막 화장품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써도 닳지 않는 거를 위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콩알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것들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